안녕하세요. 이번 QualiDSL 튜토리얼 강의 영상을 찍게 된 윤유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QualiDSL 환경 설정, QualiDSL 사용 이유, QualiDSL 기본 문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 사전 준비는 스프링부트와 JPA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따라서 해당 강의에서는 JP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쿼리 DSL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쿼리 DSL은 자바 기반의 도메인 특화 언어입니다. 쿼리 DSL을 사용하면 JPA 엔티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쿼리 DSL은 스프링 부트와 JPA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쿼리 DSL을 사용하면 복잡한 쿼리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JPA API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적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쿼리 DSL 코드를 보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쿼리 DSL을 사용하기 위해 스프링의 그레이드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스프링 부트 3 이상의 버전에서는 3 이하 버전 2 버전과는 다르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제가 GitHub에 코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튜토리얼에서는 H2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YAML 파일을 확인하여 H2 데이터베이스 설정도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쿼리 DSL을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JPA에서 쿼리를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JPQL, Criteria API, Native Query, Query DSL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저희는 쿼리 DSL을 사용할 것입니다. 쿼리 DSL은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 보수성 향상, 쿼리 실행 시점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동적 쿼리 작성에 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아주 많이 합니다. 먼저 코드의 가독성이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쿼리는 JPQL을 이용해 작성한 쿼리입니다. 보다시피 쿼리를 특정 스트링 변수에 모두 넣어놓고 파라미터는 따로 set 파라미터를 통해 설정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쿼리 DSL은 원래 DB 쿼리를 실행하는 것처럼 select from where를 보기 쉽게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동적 쿼리 작성 방법은 왼쪽과 같이 문자열을 사용하여 쿼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따로 파라미터를 세팅하지 않아도 동적으로 쿼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실행 시점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는 JPQL은 스트링에 쿼리를 넣어두기 때문에 문자열에 틀린 쿼리문이 있어도 당장 알수 없고 쿼리 실행 시점에 오류가 발생한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쿼리 DSL은 작성하며 오류를 발견하거나 컴파일 시점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쿼리 DSL 기본 문법을 알아보기 전에 사전 준비를 몇 가지 거치겠습니다. 쿼리 DSL은 Q타입을 생성한 것이 핵심입니다. Q타입은 Entity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쿼리 빌더 클래스입니다. Q타입은 Entity 클래스의 컬럼과 메서드를 사용하여 쿼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Q타입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실제 코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제 멤버 엔티티를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멤버 엔티티에는 아이디, 유저네임, 나이, 팀명을 함께 컬럼으로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멤버 엔티티를 작성한 이후 컴파일을 돌릴 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컴파일을 돌릴 시 다음과 같이 쿼리가 나가는 것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후 큐 멤버라고 클래스가 하나 더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법의 테스트를 위해
사전에 데이터를 미리 삽입해 놓겠습니다. 따라서 before each를 사용할 것인데, 이는 이 어노테이션을 적용한 메서드는 테스트 메서드가 실행될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부분에 저는 before each 어노테이션을 통해 테스트가 실행될 때마다 그 전에 데이터를 삽입해 놓도록 코드를 짜 놓았습니다. 아까 멤버 엔티티를 생성한 다음 멤버 엔티티에 총 6가지 데이터를 미리 넣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멤버의 미리 값을 다음과 같이 세팅해 주고 이렇게 설정해 주면 오른쪽과 같이 인서트 쿼리가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쿼리를 보는데 value 값들이 물음표로 나와서 실제 값을 보고 싶다면 build.gradle에 다음과 같이 dependency를 추가하면 이후 밑에 빨간 줄처럼 값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쿼리 DSL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인서트한 멤버 엔티티를 H2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값이 잘 삽입되었는지 확인용으로 멤버에서 유빈이라는 문자열을 가진 멤버를 가져와 그 멤버의 이름이 유빈이 맞는지 확인하는 쿼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 쿼리 DSL입니다. 이제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제가 이 테스트를 실행하기 전에 이 값이 모두 before each 어노테이션을 통해 삽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큐 멤버,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select from으로 멤버를 검색 조건으로 설정하고 where를 통해 조건을 걸어줄 겁니다. 여기에선 멤버의 유저네임이 유빈과 같은 검색 조건을 걸고 결과를 하나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assert_that으로 그 결과가 이제 유빈과 같은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적어준 다음 여기 테스트를 run 해주면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나올 것입니다. 결과가 성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쿼리가 나간 것도 다볼수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쿼리가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쿼리를 통해 H2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쿼리를 넣어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빈이라고 정확히 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드에 보이는 큐타입 사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별칭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입니다. 위의 코드가 별칭을 사용한 큐 클래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검색 조건 쿼리입니다. 검색을 할때 AND와 OR을 통해 연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select와 from을 묶어서 select from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제를 작성하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where 조건을 통해서 유저네임이 유빈과 같고 그리고 나이가 30일과 같은 멤버를 줘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가져와서 또 유빈과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가 성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쿼리를 통해서 한번더 결과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거를 복사해서 H2 데이터베이스에도
잘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나이가 31이고 유저네임이 유빈인 컬럼을 가져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검색 조건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문자열 비교도 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저네임이 유빈과 같은지 아니면 같지 않은지를 비교하는 예제입니다. 범위 또한 제공해 줍니다. 아래는 나이에 대해 in을 사용하여 22이거나 30이거나를 뜻하고, not in은 in의 반대로 22가 아니거나 30이 아니거나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between은 말 그대로 30과 44일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수학에서의 부등호 같은 개념인 GOE, GT, LOE, LT가 있는데 각 뜻을 풀어보면 쉽습니다. GOE는 greater or equal, 즉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GT는 greater than으로 특정 숫자보다 큰 것이 조건이고 LOE는 lower or equal로 작거나 같은 것을 뜻하며 LT는 lower than으로 특정 숫자보다 작은 것이 조건입니다. 조금 특수한 문자열 검색 조건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like 예제를 보면 m%로 되어 있는데 이는 m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모두를 검색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m%로 작성을 한다면 m이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열을 검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contains는 예제를 보면 말 그대로 i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검색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starts with 예제를 보면 말 그대로 m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검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결과 조회입니다. 결과 조회는 fetch를 통해 여러 다양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냥 fetch라고 하면 리스트로 조회를 하고 fetch1은 한 건을 조회합니다. 그 외에도 fetch first, fetch results, fetch count가 있습니다. 이는 차례대로 처음 한건 조회, 페이징 정보를 포함한 total count query 실행, count 수를 조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렬은 아시다시피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는데, query DSL에서는 order by를 통해 DESC, 즉 내림차순, ASC, 올림차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는 나이를 내림차순하는 예제입니다. 소트 쿼리 DSL이라고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이 큐 멤버를 설정해 주고 이제 select from m을 가져와 order by 정렬은 이제 order by를 사용합니다. 이제 멤버의 나이를 내림차순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fetch를 작성을 해 주었으니 반환 값은 멤버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중그 리스트 값중첫 번째 값을 가져와 그 멤버의 에이지가 35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쿼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도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이가 35, 32, 31, 28, 21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징입니다. 페이징은 조회하는 개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는 ASC를 통해 유저네임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결과를 0부터 시작해서 최대 3건을 조회하기 때문에 총 결과의 개수가 3개이므로
is equal to 3으로 하면 테스트가 통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paging query DSL을 메소드를 이제 생성해 주었고 그 이후 유저네임을 ASC로 오름차순 오더 바이를 한 이후 offset 1, 즉 결과값 중첫 번째부터 limit 3, 세 번째까지 가져오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총세 개를 가져올 것이니 result.size를 해서 그 사이즈가 3이 equal to로 맞는지 테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테스트가 이번에도 성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결과값이 3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3개가 딱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계 함수입니다. 말 그대로 연산을 도와주는 함수인데 대표적으로 count, sum, average, max, min 연산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개수, 합, 평균, 최댓값, 최소값, 결과값을 내놓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roup by와 having입니다. group by는 query 결과를 그룹화 시켜주고 having은 group by로 그룹화된 결과에 대해 조건을 또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는 멤버의 유저네임으로 그룹화하는데, having 절로 나이가 25세 이상만 그룹화해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roup by having query DSL 메소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이제 유저네임과 이제 그 나이의 평균 값을 셀렉트해 올 것입니다. 이제 group by 해서 이제 유저네임을 그룹화하고 그 유저네임에 그룹화한 것중 25살 이상만 가져와 결과 값을 이제 리스트로 뽑아올 것입니다. 그 리스트 결과 값중 이제 첫 번째 결과 값만 이제 가져와 그 멤버의 유저네임이 민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성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넣어주어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5살 이상인 사람들이 그룹화되어 뽑혀져 나오고 이후 제일 첫 번째 결과값인 민수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입니다. 조인을 통해 멤버와 디파트먼트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조인을 통해 무엇과 조인할지 적어주고 뒤에 별칭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예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인 쿼리 DSL 메서드를 생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조인 쿼리를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Q 멤버와 Q 디파트먼트 두 개의 Q 타입을 생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조인 명령어를 통해 디파트먼트와 멤버를 조인해 주는 것을 볼수 있고 그 이후 그 테이블에 대한 별칭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디파트먼트 네임이 디파트먼트 1과 같은 것을 이제 저희는 검색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들 중에 저희는 유저네임만 뽑아서 그 유저네임이 유빈과 지연과 유이유이가 맞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테스트가 성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 값도 유빈, 지연, 유유이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브쿼리입니다. 서브쿼리는 쿼리 내부에 포함된 또 다른 쿼리입니다. 다시 말해, 쿼리 안에 쿼리를 또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JPA Express으로 서브쿼리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제는 멤버 중 나이가 맥스인 사람이 있는데 이와 동일한 사람을 검색하는 예제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브쿼리 DSL을 메소드를 적어두었습니다. 이유 여기에서 보면 나이가 최댓값인 사람을 검색 조건에서 그중 최댓값과 나이가 같은 사람을 뽑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제일 나이가 많은 민수가 뽑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도 쿼리를 복사하여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민수의 멤버 컬럼이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서브쿼리는 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과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방식은 아까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29보다 나이가 낮은 사람의 검색 조건인 나이와 같다면, 인을 통해서 이제 딱 같다면 검색 이제 뽑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29보다 낮은 사람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지연, 머스크, 투비라고 29보다 나이가 낮은 사람 3명이 뽑혀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 문자 컨캣을 보겠습니다. 결과 값에 상수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expression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예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ant Query DSL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유저네임을 셀렉트 하는데 상수를 뒤에 더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값을 첫 번째 결과값만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유빈과 그 뒤에 컬도 같이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자도 더할 수 있는데 컨캣은 문자열 뒤에 더하고 프리펜드는 문자열 앞에 더합니다. 이 또한 예제를 통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았듯이 유저네임 뒤에 언더바를 더하고 그다음 나이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후 프리펜드를 적어주었는데 이제 프리펜드를 통해 이맨 앞에 헬로 언더바를 붙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리설트를 통해 두 개의 값만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헬로 언더바가 맨 앞에 나온 뒤에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 이름과 나이 사이에 언더바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양한 검색 조건, 결과 조회, 정렬, 페이징, 집계 함수,
group by having, join, subquery, 상수 문자 concat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문법은 기초 수준 문법으로 소개해드린 문법의 기초를 완전히 다지시고, 그 다음 더 복잡한 쿼리 DSL 문법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코드들은 제 GitHub 주소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